안녕하세요. 쿠피아 유튜브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바로 오늘은 김장 특집 하는 날. 자, 여러분 하셔야죠. 왜 안 해? 나 혼자만 붙이고 장구치고를 하고 있군요. 분명히 우리 이신호 감독님이 제가 딴딴딴 할 때 다 전국 노래자랑 CM을 같이 붙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쿠피아 유튜브에서 바로 김장 특집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김장 특집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요, 배추김치를 할 건데요. 이 배추김치야말로 꼭 한번 이렇게 담아보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알찬 배추김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김장용 배추김치입니다. 이렇게 김장용 배추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김장 배추를 구입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눌러봤을 때 싹싹 살짝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빼곡하잖아요. 그러면 우짜놨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살짝 공기가 통해야 배추 잎 사이사이, 배추 줄기 사이사이에 아주 맛있는 찬바람이 들어가서 굉장히 김장김치가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장김치를 준비할 때 너무 크게 막 이만하게 자란 것 말고요. 딱 이렇게 90일에서 100일 정도 자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윗대는 잘라서 뭘 하느냐, 배추 우거지로 저희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서 같이 절임할 때 씻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이제부터 배추를 조금 손질해서 잘라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요 푸른 잎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안 떼고 담는 편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 잎 버리지 말고 다 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을 갈르세요. 어느 정도 가르냐 하면 15cm에서 한 20cm가량 갈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뜯어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절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반을 더 잘라요. 이렇게 해야 절임이 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김장김치 알려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0kg 기준인데요. 이 10kg 기준은 절임배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절임배추 사게 되면 5kg짜리는 잘 없고 10kg, 20kg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포기 정도가 들어있어요. 6포기 정도를 반으로 자르니까 12쪽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2쪽을 다시 반을 잘라서 24쪽을 가지고 김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한 통 한쪽을 꺼내면 다 못 먹고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도록 딱 그렇게 4쪽을 조금 잘라서 준비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절임배추 10kg를 만약에 구입하신 분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절임배추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박스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양념을 준비할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절임 배추를 이런 큰 대야에다 놓고 그냥 통째로 뒤집어 놓으세요. 박스채로. 왜냐? 우리가 절임 배추를 배달을 할 때 이렇게 배달을 하죠. 근데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조금 절임이 잘 되어 있는데 위쪽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살짝 절임이 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 좀 엎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양념을 하시고 나서 바로 절임배추 헹궈서 바로 담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통배추를 이용을 하니까 통배추 6포기 10kg는 이렇게 물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물을 준비하느냐, 3리터 물을 준비합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이게 소금이 6컵인데요. 왜 6컵이냐면 배추 한 포기당 한 컵의 소금 비율이에요. 그러면 3컵만 여기다가 따르세요. 이걸 녹여요, 다. 이렇게 해야 배추가 소금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수분을 빨리 바깥쪽으로 배출하는 삼투압이 잘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그냥 마른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소금이 안 먹어요. 그래서 수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골고루 소금을 녹여주세요. 녹인 물에다가 배추를 담가요. 그래서 소금물을 이렇게 입히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입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빼지 말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고 나머지 소금 있었죠. 나머지 소금으로 이렇게 한 번 배추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야 이파리 쪽이 잘 배추가 스며들어서 절임이 잘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 배추는 얼마나 절임을 해야 되냐? 바로 8시간 정도 절임을 하니까요. 저는 통배추를 사게 되면 전날에 이렇게 절임을 해놓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아침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김치를 담습니다. 그러면 8시간 정도 충분하게 절여지고 그 다음에 물에 헹궈서 충분하게 물기를 빼고 난 다음에 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다 하고 저는 요거 안 버린다고 했잖아요. 요거까지 다 그냥 넣고 다 그냥 절임하세요. 그리고 가득하게 6포기가 쌓였다 생각하면 우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요. 우소금을. 그래야 잘 절여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소금물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 놓으세요. 쭉. 이렇게 해야 소금이 굉장히 알맞게 절여져서 배추가 맛있게 절여집니다. 요거 꼭 지켜주세요. 자, 제가 좀 높아졌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위 좀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제가 8시간 지금 절임 배추를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절이면은 가장 맛있게 절임이 됐냐, 여기 보시면 야들야들하죠. 요런 배추예요. 이제 다 절여졌으니까 요거를 이제 물에 헹궈서 엎어 놓고 물기를 좀 빼야 되겠어요. 아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한 번씩 다 닦아서 했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소금에서 잔먼지가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엎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뭐 할 거냐면 바로 무채를 썰을 거예요. 이 무채를 썰을 건데 사실 이거 다 손으로 채 썰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다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슬라이스 채 칼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슬라이스 채 칼은 면으로만 썰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대부분 이렇게 써시죠. 이렇게 썰면은 무의 섬유 조직을 깎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무를 한 요 정도만 잘라놓고 요거 석박지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요 무 단면을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두께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 두께로 요거를 썰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일이 줄어들겠죠. 그쵸? 이렇게 다 썰었으면 이것도 더 썰 거예요. 제가 지금 급하니까 요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썰면은 어때요? 너무 길잖아요. 무채를 반으로 나눠. 그리고 길이를 써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대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무채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두께 조절은 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 나는 약간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껍게 하시면 되고, 아 저는 무채가 너무 두꺼운 거 싫은데 하시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채를 우리가 3kg, 그러니까 무채 무 두 개를 다 이렇게 썰을 거예요. 대파는 녹색 부분 넣지 마시고 이렇게 대파 큰 거 연초록 부분하고 하얀색 부분 이렇게부터 먼저 썰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는데 되도록이면 좀 얇게 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어슷하게 해서 이거 어차피 양념으로 들어갈 거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작게 썰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청갓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김장김치에는 이렇게 갓을 좀 넣어야지만 맛있잖아요. 근데 갓이 앞부분이 좀 두껍죠. 그렇다고 얘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갓에서 나오는 매운맛이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4등분을 하세요. 4등분. 자, 그 다음에 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작업 안 하시면 갓 향이 많이 안 올라와요. 자, 이렇게 놓고 펼쳐요. 8등으로 자근자근 두드려요. 그래야 갓 향이 올라오게끔. 향이 올라와야지만 알싸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두드려서 앞부분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돼요. 너무 길게 썰지 마시고 너무 길면 또 돌아다니니까 한 2 내지 3cm 정도만 썰어주세요. 이렇게.
뭐니뭐니 해도 김장김치에는 요 갓이 들어가야 방부 효과도 날 뿐만 아니라 아싸해서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갓다 썰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쪽파는 이렇게 다듬어진 거 가지고, 사실 지금 나오는 요 김장철의 쪽파는 이 앞부분이 굉장히 둥그렇거나 그러지 않아요. 뿌리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2cm에서 1cm가량으로 썰어주세요. 쿠피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김장김치 중에서 배추김치의 백미는요, 바로 이 양념장이 있습니다. 이 양념장을 알차게 다 만드시면 정말 맛있는 김장김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드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 바로 요거예요. 황태포, 고추씨, 대파뿌리, 쌀가루. 요 네 개가 바로 황태풀국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황태풀국을 쓰냐 하면, 사실 멸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마 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는데 그게 바다잖아요. 물론 황태도 바다긴 해요. 하지만 요거는 잘 말렸기 때문에 바닷내음 비린맛이 조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태에 30g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씨를 이렇게 같이 넣어요. 50g 방부효과 나는 대파 뿌리 이렇게 넣고 요거를 잘 묶어줘요. 그리고 불을 켜요. 생수 2리터 분량을 냄비에 넣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넣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30분만 끓이세요. 자, 이제 수분이 완벽하게 육수를 냈으니까 요건 이제 건져내요. 건져내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불을 끈 상태에서 쌀가루 50g을 넣습니다. 바로 저어주세요. 이걸 가지고 불을 켜고 죽을 쑤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풀국 많이 써놓고 거기에다가 깍두기도 담고 총각김치도 담고 그러면 안 될까요? 됩니다. 되긴 하지만 저는 무로 담는, 총각무로 담는 죽은 찹쌀죽이 맛있고요. 배추김치로 담는 죽은 쌀죽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을 써서 이 죽을 아주 차게 식혀놓습니다. 차게 식힐게요. 하나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데, 바로 과일 건고추 무즙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껍질째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믹서에 곱게 갈 거니까 되도록이면 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거 배 두 개만 넣어주세요. 근데 저는 요거를 즙을 낼 거라 껍질 까지 않고요, 요렇게 씨만 빼서 다 넣습니다. 갈아 만든 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배즙 내린 거는 안 될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 한 네 봉지 정도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빨간 홍고추, 건고추를 이렇게 씨째 썰어서 넣어주세요. 이 건고추를 넣게 되면 굉장히 고춧가루에 풋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맛이 우러나서 훨씬 더 김치를 조금 뭐랄까 상큼하고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건고추를 같이 넣습니다. 자, 과일 건고추 무즙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갈아야 되겠죠.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좀 반을 나눠서 갈을게요. 이렇게 물을 1리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500ml씩 반씩 넣고 갈을게요. 이거를 배보자기에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또 갈아요. 알싸함만 나지 않으세요? 알싸함만 나죠? 요거를 치대요. 요게 즙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치대 보면. 그쵸? 이렇게 해야 김치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만약에, 아유, 그 건지 아까운데 그냥 하지 하실 거면, 아까 제가 배 껍질째 했잖아요. 배 껍질 벗기고 하시면 돼요. 그것도 또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해요. 아까 우리 풀죽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거 식혀 놓은 거 넣고. 자, 고춧가루 8컵이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8컵. 요거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1컵. 그리고 요거 새우젓이거든요. 새우젓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대강 으깨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새우젓 이렇게 으깨서 집어넣어 주세요. 자, 다진 마늘 1컵 들어갑니다. 1컵. 다진 생강 2큰술 넣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거 넣어요. 요거 뭔지 아세요? 민물 새우예요. 새우. 새우인데 요 새우 1컵 반 정도 으깨서 같이 넣으면 훨씬 더 단맛도 나고 감칠맛도 생겨서 김장김치가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꼭 넣습니다. 아, 물이 조금 많은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요거 고춧가루 불려지고 여기에 무채 들어가고 양념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김치 양념장이 이제 좀 만들어졌어요. 요거 좀 불려 볼게요. 자, 이제 준비가 된 무채를 먼저 좀 넣고요. 이렇게 무채 먼저 넣고 버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가시랑 대파랑 쪽파를 넣고 버무릴게요. 이 무채는 지금 소금기가 없는 절여지지 않은 생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버무려서 간맞춤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싱거워집니다. 맛있어요. 근데 소금 간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3큰술 정도 넣으셔야 돼요. 저는 더 이상 젓갈은 안 넣을 거예요. 새우젓 1컵, 멸치 액젓 1컵이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 좀 넣어주세요, 감독님. 털어서 넣어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다 버무려 놨더니요. 지금 간이 제 생각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됐을 땐, 망고 감독님. 네. 제가 배추 하나 싸드릴까요? 어우, 네. 얼른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맛있나? 어때요? 맛있어요? 절임 딱 너무 좋죠? 우리 신우 감독님. 네. 따와보세요. 양념이 어때요? 기가 막히지? 네. 그러면 기가 막히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와 맛있다. 어때요? 맛있네. 맛있어요? 네. 딱 2큰술만 더 넣으면 무가 안 절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어야 이게 간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고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배추속을 넣을 때는요 보통 이제 바른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바른다는 표현은 이렇게 씻기도록 바르는 거예요. 근데 바르는 게 아니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넣으세요. 그리고 조금씩 넣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양념 속까지 다 배어서 요게 배추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야 김치가 제대로 잘 익어요. 속 안에까지. 그래서 김치는 바르는 게 아니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걸 이렇게 아무려요. 그리고 밑에 하나만 이렇게 냅두세요. 아무려서 이 김치 속이 안 빠지도록 이렇게 아무려주고, 그 다음에 이 배추로 딱 겉잎싸개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배추김치가 제대로 잘 익어요. 네, 이제 오시죠, 다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김치 한 통을 담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석박지를 이렇게 양념에 버무려서 이렇게 콕콕콕 박아놨습니다. 요거 나중에 하나씩 건져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배추가 약간 덜 절여졌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배추의 고갱이 부분이 살짝 딱딱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담고 나서 우소금을 한 번씩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래야 훨씬 더 절임이 잘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요거. 요거 우거지 제가 아까 보관해 놨었거든요. 절였을 때 같이. 이걸 같이 위에다가 이렇게 꾹꾹 올려놔 주세요. 이것도 소금물에 살짝 절이면 더 좋아요. 나중에 저는 이 우거지 버리지 않고 요거 쫑쫑쫑 썰어서 청국장찌개 끓여 먹거든요. 공기 차단을 해줘야 무엇보다도 김치가 신선하고 맛있어요. 공기 차단을 안 해주면 무조건 골마지가 생겨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화룡점정을 딱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김장김치는 언제 먹느냐? 저는 요거 하루 반나절만 익힌 다음에 냉장고 넣어놓고 바로 한 15일 후에 먹습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서 저온으로 저장을 해서 발효 저장 있잖아요, 매뉴얼이. 걷다 해놓으면 한 15일 후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 김장김치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빨리 먹고 싶어요 하실 분들은 요거를 실온에다 두시는데 어느 정도 두시냐면 이틀 반 정도 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익은 다음에 냉장고 넣어두시면 바로 한 3, 4일 후부터 바로 잡수시는데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하나 쭉쭉 찢어서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쿡피아 유튜브가 알려드리는 김장 배추김치 이 정도면 완전 정복 되셨겠죠? 자, 절임 배추 이용하셔도 좋고요. 나는 정말 정말 김치 담는 건 젬병이다 하실 경우에는 아시죠? 이보은의 잘 차린 김치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김장 특집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